친구 같은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십니까, 김두식입니다. 라디오 책다방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게스트 없이 황정은 작가와 제가 함께 문을 여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황 작가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네, 오늘 처음에 흘러나온 이 로고송, 황정은 작가가 작사를 하고 언더그라운드 가수죠, 흐른이 작곡을 한 노래죠. 네, 제가 작사를 한 건 아니고요. 흐른님께서 만든 가사를 제가 약간 개사를 했어요. 상당히 매력적인 가사인데 개사한 이 황정은 작가가 한번 쭉 읽어보실래요? 아까 네. 외우고 계신 것 같은데 가사를? 아, 제가 이걸 개사를 했으니 아무래도. 네. 오늘도 나는 들었네 너를. 가볍고도 무겁지만 매력적인 얘기 계속해요? 네. 네, 언제든 나와 만날 수 있는 때론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책다방이고요. 그게 책을 들다 하고 라디오를 듣다가 둘 다 과거형이 들었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걸 갖고 놀아보자 해서 오늘도 나는 들었네가 책을 들었다는 뜻도 되고 라디오를 들었다는 뜻도 되고. 아셨나요? 책을 손에 들었다는 거랑 네. 라디오를 들었다는 얘기랑 네. 아, 전혀 뭐 의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전혀 제가 알 리가 없는 거죠. 아, 그냥 그래요? 저는 나는 오늘도 책다방 들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아, 알겠습니다. 아니, 노래가 경쾌하면서도 좀 따뜻한 아주 좋은 네, 로고송 우리가 갖게 된 것 같고요. 네. 아, 참, 우리 밖으로 간 시부터 듣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밖으로 간 시 먼저 듣고서 계속하시죠. 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간 시.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박형준 시인의 목욕하는 즐거움입니다. 박형준 시인께서 이 시를 어디서 어떻게 낭송했는지 함께 녹음해서 보내주셨어요. 앞으로는 낭송 부탁드릴 때 아예 이렇게 의뢰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여름이 되면 한강에 자주 나와 산책을 하는데요. 이 시는 시골에서 그 여인들이 일을 끝내고 밤에 강에서 목욕하는 내용의 뭐 그런 건데요. 고향에 직접 내려가서 낭송을 해야 되지만 그럴 처지가 못 돼서 밤에 집에서 저기 한강으로 가는 산책하는 길에 저 한강으로 통하는 천변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하는 즐거움. 박형준. 밤강에 바구니가 떠내려 왔습니다. 밤강에 포도를 따던 여인들이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춥고 서늘한 밤강에서 몸에 달라붙은 포도잎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향기에 끌려 굳은 살 박인 무리를 걷습니다. 여인들을 떠난 포도잎들 무리에 몰래 떠있는 바구니처럼 밤강의 물결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신의 심장을 두드리는 최고의 소설 김여령 장편소설 너를 봤어. 널 본 순간 날 죽이고 사랑이 시작됐다. 지독한 사랑, 뜨거운 반전. 완득이의 작가 김여령의 놀라운 변신 너를 봤어. 창비. 지난번 방송 어떠셨어요? 황 작가, 우리 배수아 선생님 모시고 네. 번역하는 뭐 고통이랄까 기쁨이랄까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희열에 가까웠죠. 네, 그 이야기 저는 참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지난 방송 녹음하면서 솔직히 좀 방송 진행하는 도중에 제가 좀 약간의 질투를 좀 했어요. 그 배수아 소설가하고 김수식 선생님하고 너무 얘기가 잘 오가면서 막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소외되고 있는 듯한 두 분이서 막 열심히 정말요? 제가 네. 계속 무식한 질문 던지고 웃고 전 그 기억밖에 안 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두 분이서 말씀을 잘 나누시고 그래서 제가 배수아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막 이런 질투를 네, 아닌 했는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송 내보내기 전에 각 편집본을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 선생님 그 듣고 보니 제가 그 선생님을 뭔가 말로 노려보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투. 네, 그게 막 느껴지는 그런. 그래서 약간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아, 저는 매번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네. 몰라, 황정은 작가의 문제인 건지 소설가들의 전반적인 문제인지 나랑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진짜 전혀 못 느끼고 그래요? 쭉 가는 거거든요. 방송 중에는 그런 거 잘 안 느껴지고요. 특히 지난 방송에는 선생님께서 되게 잘 하셨어요. 전혀 다른 세계라기보다는 작가들의 예민함 같은 거? 그런 거는 저는 예민함? 없는 선생님도 있어요. 아, 저도 있어요. 네, 선생님한테도 있다고요. 네. 재밌었어요. 그 네, 방송에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막상 편집된 거를 제가 쭉 들으면서 그날 우리가 막 웃거나 막 떠들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잔잔하면서도 이렇게 책다방만의 색깔을 찾아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이거 약간 잡벅 분위기인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네. 뭐 이 정도를 잡벅으로 자리 말씀하시면. 잡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 그래요? 좀 있었어요, 저는. 우리 방송이 우리 색깔을 좀 갖게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다행이네요. 바깥에서 황 팀장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네. 예, 황 작가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셨어요? 응? 저요? 네. 네. 뭐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고 지내지요. 네. 네. 뭐 관심 있는 뉴스도 좀 몇 가지 있고 해서 뉴스 지켜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사실 연합뉴스가 종이신문을 창간했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아, 네. 한국일보를 보다가 네. 한국일보가 연합뉴스 기사하고 그 몇 사람의 간부 기자들 그다음에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어떤 기사들로 네. 이렇게 꽉 찬 그런 신문이 돼버렸잖아요. 사설까지 연합뉴스 거를 표절을 해서 네. 신문윤리위원회 경고도 받았고요.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마이뉴스에서 한국일보 사태를 쭉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노조가 신문사 자산인 중학동 사옥 우선 매수권을 회장이 개인 빚을 갚는데 처분했다고 회장을 고발한 게 시작이었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회장님이 중학동 사옥, 그러니까 경복궁 앞에 있는 그 사옥이죠. 전통의 한국일보 사옥을 그 팔고 거기에 새 건물이 들었으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를 했었는데 우선 매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결국 회장이 일종의 이 개인 빚을 갚는데 처분을 한 셈이 됐다는 게 이제 고발이 된 거고요. 그래서 회사 측이 편집국장 좌천 인사를 했고 이 노조의 고발에 대응해서 기자들이 반발해서 기존 체제대로 신문을 제작하니까 사측이 용역을 동원해서 편집국을 폐쇄했고 그러면서 이 편집국에 들어가서 기사를 쓰려면 회장 그다음에 신임 간부들의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근로 제공 확인서에 사인할 걸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기형적인 신문이 나오게 된 건데요. 황 작가도 이 한국일보 사옥 가보셨죠? 아, 네.
네. 상 받으러 가보셨죠? 상을 거기서 받은 건 아니고요. 저는 프레스센터에서. 아. 시상식장은 그곳에서. 그렇군요. 2010년 가을에 황정은 작가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았죠? 네. 사옥엔 가보진 않았는데, 한국일보 하면은 저는 좀 약간, 정서적인 밀착감?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한국일보 신문 배달 일을 했었고. 오호, 그렇군요. 네. 한국일보로 그 신문을 배달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20살 넘어서 신춘문예에 응모를 하면서 언제고 내가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되면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상한 그런 예지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경향신문으로 등단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밀착감. 요즘 김선주 한겨레 전 논설위원을 비롯해서 다들 한국일보와의 인연을 쭉 얘기를 하면서 한국일보 사태를 걱정하는 글을 쓰는 게 유행인데요. 여러 인연을 얘기하지만 한국일보 신문 배달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얘기 같아요. 네. 어떤 인연보다 더 밀착된. 네. 그래서 좀 약간 막연한 인연이 저 혼자 그냥 품고 있는 그런 밀착감이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좀 안타깝고 좀 속이 상하고 이러는데 관련된 분들은 지금 편집국 폐쇄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기자분들께서 노조 사무실에서 기사 작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안타깝고 빨리 정상화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걱정. 한국 사회가 좌와 우 양쪽의 얘기를 좀 중도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문의 필요를 늘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즘같이 큰 사건이 매일 터져나오는데 한국일보가 지금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건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원래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하냐 하는 문제가 제목이요. 또 있죠. 코너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코너 제목을 만들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만들긴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황정은 김두식이라 황금시대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짤리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언급도 하지 마세요. 이 이름 자체 황금시대 이거 안 좋아. 이거 황금시대 좋잖아요. 저는 너무 황금은 좋지만 뭐랄까 너무 만담 톤으로 가는 듯한 이런 좀 촌스럽다는 거죠. 그냥 싫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 황정은 작가가 생각한 제목은 저는 이거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그렇게 깊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필독담 해서 한자로 쓸 필 읽을 독 말할 담 해갖고 네. 저도 쓰고 김직생도 쓰는 분이니까 쓰는 사람들이 또 읽으면서 쓰는 사람들이 읽은 것을 말하다 해서 필독담을 했는데 필독담.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황금시대보다 낫다는 도대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필독담 발음 필독담 발음단 필독담 이게 뭐예요? 필독담 제가 그래서 옵션을 붙인 게 필독담 하지 마시고 필독담 하고 읽어달라는 멘트를 제가 빼먹어서 필독담 네 필독담 그거는 그냥 반드시 뭔가 이렇게 독을 마셔야 되는 얘기 뭐 이런 알겠습니다. 필독담?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러나, 읽어야 된다? 그러나 황금시대는 아니라는 뭐 좀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없이 가자. 그냥 제목 없이 가자. 없이 가자는 의견이 오세요. 네. 그러면은 그냥 황금 필독담 이런 건 안 돼요? 뭐예요 진짜. 황금 필독담 이것도 안 되는? 안 돼. 안 돼요. 그냥 필독담 제목 없이 가자가 세 가지 아닌 거군요. 지금 황금시대. 그럼 그냥 황담 어때요? 황담. 이상한가? 황담. 그거 되게 이상하다. 황담 좋아요. 예. 황당도 아니고 황담. 황담. 예. 그 황금담 안 돼요? 황금담. 제가 저는 꼭 김이 들어가야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황금이 싫은 게 황자가 들어가서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성이 황씨인데 우리 PD도 황씨고 어차피 그러니까요. 이거 황씨 판이잖아요. 황자 그것도 뭐야? 하여튼 그래서 황은 안 된다. 밖에서 이거 편집하신대요. 알겠어요. 네. 잘리는 거군요. 그렇대요. 그냥 제목 없이 가는 걸로 결론이 날 것 같죠? 네. 가볍게 가지요. 네, 계속 이 얘기를 해보죠.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주 시작할 때마다 이 제목을 뭘로 할 건지를. 네, 그러세요. 두 주에 한 번씩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책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보기로 한 거죠. 그전에는 이제 저자들을 모시고 주로 저자들의 책 얘기만 하다가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요. 그래서 두 주에 한 번씩 방송하던 게 매주 하게 되면서 약간 시간을 좀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면 사실 그걸 위해서 매주 하자는 얘기가 되기도 한 거고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저는 아유, 넘어갔지요. 네. 부담이 좀 있죠, 황정은 작가는. 아, 전, 네, 부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것 혹은 제가 즐겁게 읽고 있는 거 이런 거 막 나 요즘 뭐 읽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좀 제 취향을 숨기고 싶은. 그게 아마 똑같이 있고. 뭐 책을 쓰거나 하더라도 그 창작, 정말 창작을 하는 사람. 네, 좀 다른 점인 것. 저는 제가 읽은 책 얘기해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창작과 연결된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제 심보죠. 좋은 걸 나 혼자 알고 싶은 그런 욕심. 아하, 네, 아하. 그러니까 이 좋은 책 나 혼자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왜 굳이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야 되냐 하는 네. 생각인 되게 거군요. 욕심 사나운 생각인 거죠. 요즘 책도 잘 안 나가는데 좋은 책 많이 나가면 좋을 텐데.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싶은 네. 뭐 그런. 책이 다 같이 안 나가는 시절이라.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최근에 좀 너무 옛날 책이긴 한데 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을 네. 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년 동안 읽은 척만 하고 제가 살았고요. 그냥 누가 100년의 고독 얘기하는데 안 읽었다 그러면 좀 창피한 그런 게 우리 세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노벨상 탄 거를 직접 뭐 신문 보도를 통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번역돼 나오고 그 과정을 본 입장에서는 그냥 늘 읽은 척 해야 됐던. 근데 왜 읽는데 20년이 걸렸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이 원래 읽는데 한 100년이 걸리는 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읽다가 잠깐 멈추면 사람 이름이 헷갈려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 계속. 그래서 읽다가 멈추면은 한 일주일 있다 다시 읽으면 처음부터 또 다시 읽고 조금 더 읽다가 또 처음부터 다시 읽고 하다 보면 그들의 가계도를 파악해 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놈의 가계도가 정리가 돼 있잖아요. 책에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쓰잖아요. 계속 아, 맞다. 네, 그렇죠. 아르카디오라는 이름하고 이 아우렐리아노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히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 주에 우리가 그 이 배수아 작가를 모시고 얘기를 네. 들었을 때에도 결국 초반에 잘 안 읽히는 책들이 어쩌면 더 좋은 책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0년의 고독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 신화와 현실이 막 섞이면서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려는 건지 한 100페이지나 200페이지 읽어야 비로소 아, 이 책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가 알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지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면서 이 작가의 세계와 이렇게 좀 클릭이 되고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는 참 잘 읽히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묘지가 필요 없었던, 왜 아무도 자연사에서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묘지가 필요 없었던 어떤 신화의 시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 100년을 서술한 책인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 특히 우리나라 역사 뭘로 공부했냐 하면 주로 이 대하소설 읽으면서 주로 역사를 익혔던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하소설은 이런 식의 신화, 환상 이런 게 섞이는 게 잘 없는 그냥 사실을 묘사하는 그런 소설들, 주인공을 그렇죠. 내세워서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아, 이런 식의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 좀 놀랐고요. 그래도 이 제일 중심이 되는 인물이 콜롬비아 천일전쟁의 혁명군으로 참여한 이 아우렐리아노 대령이잖아요. 여기서 제2대를 형성하게 되는 이게 무슨 작가 마르케스 아마 한 할아버지쯤 되는 양반이 여기에 마르케스 대령이라고 이 아우렐리아노 대령의 제일 친한 친구로 등장하기도 하고 근데 혁명에서 돌아온 이후에 작은 황금 물고기를 만들었다 녹였다 반복하면서 이 무의미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주인공의 삶이라든지 보면서 그냥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나나 학살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1928년에 그 미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바나나 농장을 세우고 거기에 대항해서 이 파업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5분 안에 돌아가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무차별 발포를 해서 이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라고 하는 이 집안의 아들 하나만 살아남고 광장에서 남자 여자 아이들 한 3천 명이 죽고 시체가 열차에 실려서 가서 버려지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다 그냥 살아가고 심지어 역사에는 한 줄도 기록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 사건 희생자는 뭐 47명이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2,000명이다, 3,000명이다 확인이 안 되는 게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광주민주항쟁 얘기하고 똑같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희생자 숫자부터 해서 사건의 진실 같은 게 아무것도 규명되지 않은 그래서
소설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얘기할 수가 있구나.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100년 역사를 찾아서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하고 같이 최근에 나온 책이죠. 이 김영태 변호사님의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 이건 좀 반대 책이잖아요. 신화 이런 요소는 하나도 없고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벌어졌을까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얘기들. 특별히 이 제목이 얘기하는 1975년 4월 9일에 이 인혁당 관련자들 8명이 대법원 네. 판결 나자마자 다음 날에 사법살인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잖아요. 사법살인이요? 예, 사법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보통 이 8명이 대법원 판결 난 다음 날에 다음 날 새벽에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건 이건 전 세계에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고문과 조작이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네, 김영태 변호사께서 그 사건에 관해서 어떤 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때 변론을 맡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직접 변론한 게 재심 사건. 아, 나중에 그래요? 가서 아, 재심 사건. 재심 사건. 왜냐하면 네. 75년 사건 당시에는 뭐 김영태 변호사님도 아, 맞다, 아직 네네. 이거 예. 네. 그 김영태 변호사님을 제가 직접 뵐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그분께서 법정에 계신 모습을 제가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2009년에 그 용산참사 관련한 지방법원 공판들이었거든요. 이 책에 또 용산참사 얘기 네네, 나오죠. 실려 있죠. 네네. 네. 너무 인상 깊게 그때 김영태 변호사님을 뵀는데 그때도 마지막 그 뭐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이라고 네. 하나요? 네, 최후 변론. 그거 말씀하실 때 인혁당 사건 말씀하시면서 좀 울먹이시더라고요. 아하, 네. 자기가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이런 감정을 느낀 울분을 느끼는 게 인혁당 사건 이후로 최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변론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책 제목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 좀 길어서 잘 머리에 잘 안 들어오긴 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은 이게 그래도 이 사형당한 이 이수병 선생 아내가 한 1분 남짓 어린 딸하고 같이 이 사형을 앞둔 이수병 선생을 면회한 얘기 거기가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이라는 게 딸하고 애엄마가 애 아빠를 한 1분 정도 그것도 몰래 지나는 길에 이렇게 아, 그런 교도관이 이 면회를 시켜주는데 어린 딸을 보고 딱 두 마디 했다는 거죠.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이게 이제 뭐 아. 마지막 본 게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구나. 이 제목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저는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봤어요. 네. 근데 책을 만나 이 책이 나왔다는 소식 자체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거니와 뭔가 쓰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제목이 너무 책으로 만나기 너무 긴 제목이라서 네. 아 이거 말고 좀 더 좀 더 쌈박한 제목이었으면 네. 좋지 않았을까. 좀 더 싹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제목이었으면. 한겨레에 연재될 당시에 사실 김영태 변호사님 글이 토요판 글 중에 제일 인기가 있었고요. 그래요. 네. 이 여기에 기록된 사건들이 다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고 그럼요. 그 의미 있는 사건을 또 워낙 재미있게 깊이 있게 정리를 잘 하셨어요. 말씀도 되게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하고 이 책을 연결짓는 게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 만한 여름에 하나는 신화를 통해서 하나는 아주 정직한 서술을 통해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두 권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요. 황쌤 요새 무슨 책 읽고 계세요? 저는 달팽이 안단테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이 우리 황생이 우리 시험 방송 이 파일럿 방송을 할 때 네. 소개했던 방송 책인 거죠. 네, 추천도서 한 권씩 갖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엘리자베스 토바 베일리의 달팽이 안단테를 그때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을 해도 옆에는 저도 안 읽은 거죠. 근데 오늘 그렇죠. 이제 얘기를 처음부터 제가 책이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책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지금 네. 선생님께서 약간 빨리 자진납세를 빨리 자백을 하는 예. 네. 어떤 책이죠? 아 이게 일단은 좋은 책이고요. 네. 제목부터 약간 그 황정은 필 나는 그런 제목인 것 네. 같아요. 황정은 선생님 좋아할 네, 만한. 네. 네. 제가 읽으면서 좀 나의 영혼과 싱크로율이 높은 걸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책이기도 하고 제가 그 파일럿 방송 때 그때가 벌써 6개월 전이잖아요. 7개월 전인가? 작년 11월 달쯤이었으니까. 그렇죠. 방송에 우리가 내보내지 못했지만. 네네. 제가 그때 이 책을 다 읽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녹음 직후에 집에 누가 놀러 와가지고 이 책을 제가 빌려달라게 그냥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읽지 못한 채로 책을 그냥 그 상태로 없어졌다가 최근에 제가 이 책을 다시 샀어요. 사서 책상에 올려놨는데 여전히 다 읽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걸 이제 아껴 읽느라고
그래서 요즘 뭐 읽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일단은 이 책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달팽이에 대한 책이죠? 네, 달팽이에 관한 책이고요. 이 책은 책 내용을 말씀드리겠죠. 아, 네, 책은요. 이 책은 그 저자가 여행 중에 슈퍼박테리아 뭐 이런 거에 감염이 돼갖고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아주 희귀병에 걸려서 온몸이 마비가 되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전신 마비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가져온 제비꽃에 달팽이 한 마리가 달라붙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달팽이의 관찰기 그리고 공생기 이게 바로 이 책이고 읽다 보면 이게 저자의 몸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좀 잊게 될 정도로 굉장히 정신이 활발하고 그리고 작은 세계를 존중할 줄 아는 어떤 진짜 호기심?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요.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 좀 간접적으로 세상 바라보는 시야가 좀 확장되는 듯한 그런 걸 느껴요. 나와는 다른 눈으로 뭔가 다른 각도로 뭔가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확장되고 섬세해져서 곤충의 겹눈 같은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또 각 장을 시작하기 전에 달팽이에 관한 글들을 짧게 인용을 하는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네, 글이죠? 다른 사람이 쓴 달팽이에 관한 짧은 글들. 그걸 읽는 재미도 좀 쏠쏠하고요. 고바야시 이사의 하이쿠들이 자주 인용이 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딱 세 줄인데 구조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오는 저 달팽이, 작은 달팽이 어디로 가나 뭐 이런 구절들이거든요. 그런 거 읽는 재미도 쏠쏠하고 해서 저는 이 책을 전신마비인데도 직접 어쨌든 달팽이를 계속 관찰을 네. 한 거군요. 달팽이가, 공부도 하고 네, 달팽이가요. 이렇게 바운더리가 움직이는 영역이 그렇게 넓지를 않더라고요.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관찰하면서 집에서 화분에서 키우면서 네. 늘 관찰하는 네, 침대 옆에 있는 창문에 화분을 올려두고 그 화분에서 이제 달팽이가 물 먹으러 내려오고 뭐 밥 먹으러 내려오고 근데 희한한 게 달팽이가 살아있는 식물은 먹질 않는데요. 그래서 약간 시든 거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거 그런 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저자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가 몸을 의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야도 참 아, 나와는 좀 다른 각도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싶어서 좀 되게 신선하고 참 좋았습니다. 뭐 좀 인상적인 구절 같은 게 있나요? 네, 읽어 드릴까요? 네. 제가 읽을 내용이 약간 긴데 괜찮으려나? 네. 네.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달팽이를 처음 만난 순간에서 이제 얼마 안 된 초반이에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달팽이는 화분으로 되돌아가 껍데기로 몸을 감싸고 제비꽃 잎사귀 아래서 잠을 자고 있었다. 전날 밤 나는 편지가 들어있는 편지 봉투 하나를 전기 스탠드 옆에 기대어 놓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봉투의 발신인 주소란 바로 아래에 네모난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었다. 그 구멍이 왜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한밤중에 봉투에 그런 네모난 구멍이 생겨났을까? 그때 지난 저녁 달팽이가 움직이던 모습이 생각났다. 달팽이는 야행성 동물이었다. 이빨 같은 것이 있어서 아무 때고 그것을 쓰는 게 분명했다. 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진짜인가요? 근데 진짜 네, 달팽이가 네. 그 편지 봉투를 네 그렇죠. 달팽이가 종이도 먹는데요. 네. 그 달팽이가 이빨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비벼가면서 그걸 갉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달팽이와 함께 지낸 지 이틀째 되는 날 나는 또 다른 네모 구멍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종이 조각에 길게 구멍이 이어져 있었다. 그 뒤로는 아침마다 더 많은 구멍이 생겼다. 이 네모난 모양은 계속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구멍이 뚫린 곳에 화살표 표시를 하고 거기다 달팽이가 먹은 자리라고 흘려쓴 엽서를 받은 친구들은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즐거워했다. 라는 구절인데요. 이 책을 만났을 때 제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딱 이렇게 발췌해서 들려줄 수 있을 만한 대목이라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심정이요? 이 책을 읽었을 때? 뭔가 놀라우면서 즐거운 심정? 그 상상만 해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종이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고 그걸 또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 먹고 지나간 자리라고 표시를 해서 친구들에게 엽서를 보내는 그 화자의 어떤 사랑스러움?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저는 당연가? 좀 엉뚱한 얘기인데 네. 이 전신마비 라 몸을 못 움직이는 분의 책 얘기를 들으니까 네. 최근에 제가 정말 재밌게 본 영화가 이 세션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이라고 해서 이 목 아래를 전체를 전혀 못 쓰는 남자분인데 이 성기만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후반이 되도록 한 번도 섹스를 해보지 못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일종의 이 섹스 세라피라고 해야죠. 그런 이 성 치료하는 분을 만나게 돼서 이 네 번의 세션을 거치면서 이 전신마비인 분과 이 세션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 이 어떤 미묘한 감정의 선을 따라가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좋았던 영화라 전신마비 얘기 나올까 엉뚱하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딴 데로 얘기가 샜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그냥 읽은 책 얘기, 영화 얘기 우리 같이 나누면 되겠죠? 네, 그렇겠죠. 예, 저는 사실은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책이 왜 좋은가를 말하려고 하면 할수록 좀 울적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아하. 선생님 혹시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좋은 책이 왜 좋은지 굳이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뭐랄까 저항감? 그런 게 좀 있어요. 대신에 막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요? 좋은 영화를 봤거나 좋은 책을 읽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읽고 같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그쵸, 있잖아요. 그쵵. 그러니까 그 책 너무 좋아. 이것까진 되는데 그게 왜를? 왜 좋아? 라고 물어보면 정말 좋은데 그거 있잖아요. 네.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해야 하는데 어째서 홍시맛이 나냐고 여쭤보신다면 홍시맛이 나서 홍시 이런 무한 왜 그 사람을 사랑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네, 그거랑 거죠? 그거랑 비슷하죠. 네. 그냥 사랑하는 거지 무슨 네, 이유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것도 왜 좋은지를 적확한 언어를 사용해가면서 말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후자가 아닌가 없는 경우 그래서 좀 이후에 시간들이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가급적 두식 선생님하고 둘이서 즐겁게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이 작가는 세상 만방에 자기가 요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심술이 있어요. 네. 심술이 있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새로운 시도도 한번 해볼 거죠. 우리 이것저것 해보는 거니까 아우스트리츠를 한번 제발트 책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 거고요. 네. 저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거. 한 권을 좀 같이 읽어본다는 거 좀 흥미있는 시도고요. 저도. 네. 흥미있죠. 그리고 진짜 억지로 요즘 이 책다방 한다고 이것저것 책을 읽으면서 좀 똑똑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힘에 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네.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12번째 이 책다방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아우스트리츠 얘기할 거라고 저희 막 얘기하니까 바깥에서 황 팀장님이 그러면 그 다른 저작을 책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대익 선생님 싹 무시하시고 지금 우리 귀로만 들어오는 얘기인 거죠? 우리 귀로만 해서 읽기 싫으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일주일 동안 책을 몇 권을 읽으라는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그래요. 한 거였죠. 저는 이미 다 읽었으므로 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황 작가도 잘 지내시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아우스트리츠와 함께 두 주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자 탁석산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혹시 당신은 행복 탓에 불행하진 않습니까? 모두가 행복을 외치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현실. 행복 스트레스. 행복 중독 사회 모든 것을 말한다. 탁석산 신간 행복 스트레스. 창비. 낭랑한 독서. 네, 낭랑한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소개도 할 겸 제가 다시 등장했고요. 앞으로는 별다른 소개 없이 작가분들이 바로 등장해서 본인 소개하시고 자신들의 문장을 낭독합니다. 가급적 작가의 직접 낭독으로 준비를 할 텐데요. 그게 힘든 경우에는 담당 편집자나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녹음실에 있는 작가가 저뿐이라서 라는 이유로 다소 민망하지만 제 작품 속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낙하하다라는 제목으로 쓴 단편의 한 구절이고요. 검은 공간을 끝도 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는 화자의 독백으로 진행하는 소설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쩐지 조그만 느낌이 든다. 끝도 보이지 않는 허공을 떨어지고 있으려니 그런 느낌이 든다. 실제로는 조그맣지 않더라도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허공에 비하면 나는 역시 조그맣다. 원자쯤일지도 모르겠다. 양자쯤일지도 모르겠다. 원자가 작을까, 양자가 작을까? 원자와 양자는 작다는 것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물질들일까? 어떤가요? 라고 물어도 대답할 사람이 없다. 우주적으로 조그맣지 뭐? 라고 우긴다 해도 뭐라고 할 누군가가 없다. 원자, 양자, 원자, 양자적으로 나는 조그맣다. 조그만 것으로 떨어져 내린다. 어쩌면 이 조그만 것 옆으로 다른 조그만 것이 떨어져 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함께 떨어져 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양자적으로 조그만 몸의 감각으로는 옆이라는 것도 지나치게 멀어서 함께 떨어져 내리고 있는데도 감각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봐요, 이봐요. 나는 여기서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는 괜찮은가요? 괜찮게 떨어지고 있나요? 외롭지 않나요? 외롭고 두려운 것도 관성이 되었다. 관성적으로 외롭고 두렵다. 외롭고 두렵고 무엇보다도 지루하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진다. 어디든 충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3년째 떨어지고 있으니 슬슬 어딘가 충돌해도 좋을 것이다. 부서지더라도 충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엔 뭘 할까, 뭐라고 말할까, 고마워요 정도면 친절할까, 친절하게 충돌해 주어서 고마워요. 아무에게도 아무 곳에도 닿지 못하고 떨어져 내린다. 언젠가는 어딘가에 닿을 것이라 희망을 품었다가도 이렇게 떨어져서야 가망이 없다는 낙담뿐이다. 누가 없어요? 나와 충돌해줘. 떨어지고 떨어지지만 확실히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다. 떨어지는 중에 아래 위가 뒤집혀 본래는 위쪽인 것을 아래쪽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승. 이거 봐, 거듭 말하자 속도가 빨라진 듯한 느낌이 든다. 낙하보다는 빠른 속도로 떠오른다. 점점 더 빠르게 떠오른다. 빨라지고 빨라져서 빠르고 빠르게. 조금도 빨라지지 않았다. 좀 전과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3년 전과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농담이 아니다. 떨어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결정적 순간. 오늘 결정적 순간의 주인공은 단국대 의대에서 기생충을 연구하는 서민 선생입니다. 서평가 마테우스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 서민 선생이 20대 초반의 의대생 시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기생충을 연구하게 된 계기를 들려주십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단국대에서 기생충을 연구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제 인생의 결정적 순간은 당연히 기생충과의 만남이죠. 저는 이제 의대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수술실에서 환자 이렇게 막 배를 막 가르고 이런 걸 보면서 저걸 어떻게 평생 하지? 막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생충을 만나면서 그렇게 그런 삶이 아닌 다른 삶도 있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기생충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오래 고민하지 않고 하겠다 그랬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왔는데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그 20년 전에 그렇게 나이도 어린 애가 그런 멋진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제 어린 시절에 저에게 고마워요. 저는 그 기생충이라는 특이한 학문을 했기 때문에 뭐 글도 경향신문에 이렇게 글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방송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연구하는 것도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사실 뭐 남들은 기생충을 잘 모르는 뭐 다른 사람들은 왜 너는 의대식이나 나와서 기생충을 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말 기생충은 진짜 보람 있는 학문이었어요. 근데 뭐 후배들이 또 뭐 기생충을 하기를 뭐 이렇게 바라진 않지만 제 시대에는 정말 기생충이 다른 분야 중에서 뭐 최고의 학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기생충을 왜 했는지 후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럴 겁니다. 라디오 특강. 오늘은 라디오 특강 첫 시간입니다. 라디오 특강에서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평소 많은 독자분들이 듣고자 했던 명사분들의 강연을 짧게 들려드리거나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작가분들의 행사 또는 강연 중에 많은 분들이 못 듣고 지나갔던 그런 좀 아까운 내용이 있을 때에 그걸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올해로 출간 20주년을 맞고 국내 인문서로서 보기 드물게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죠. 바로 유홍준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유홍준 선생님께서 본인의 글쓰기 노하우를 공개하는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라디오 특강 이번에와 다음회에서는 유홍준 선생의 나의 글쓰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주셨던 강연을 실황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문화유산을 보는 눈이고 또 하나는 나의 글쓰기인데 내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나는 글을 이렇게 쓴다. 그리고 앞으로 글 쓰는 사람은 이렇게 써라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쓰는 것이 정도에 맞지 않는 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문학 수업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을 했는데 그거를 정리해 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이 대중적 글쓰기를 위해서 내가 생각한 걸 쭉 했더니 15가지가 나왔어요. 이 좀 독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뭐 이거를 배우든지 벤치마크 하든지 또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든지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이야기는 하고 싶었어요. 이 첫 번째 주제를 장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글이 흔들릴 수뿐이 없죠. 이 저는 글 쓸 적에 제목이 정해지지 않으면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글을 쓴다 했을 적에는 먼저 제목을 먼저 딱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글을 쓰는데 다 써놓고 제목을 했을 적에는 사실 주제가 늦습니다. 또 글 써놓고 제목은 편집자 보고 쓰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건 주제가 약하다는 그 얘기를 하죠. 요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을 쓰는데 쓰다 보니까 두 권이 먼저 나와서 규슈 편이 한 권 나오고 아스카 나라 편이 한 권. 그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여력이 있으면 교토, 오사카, 동경, 대마도 그렇게 쓰겠죠.
규슈편 책 제목 이름은 빛은 한반도로부터. 일본 열도의 문명의 빛은 한반도에서 갔다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그리고 아스카 나라 편의 책 제목은 아스카 들판에 백제꽃이 피었습니다. 백제에서 간 도래인들이 이 고대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던 일본 사람들에게 그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분들이 일본의 귀화인이 돼가지고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게 주제로 삼고 있고 또 도라르방 어디 감숙관 같은 그런 것도 내가 만들던 다른 글에서 받아오던 어쨌든 주제가 먼저 서야지 그 다음에 글이 풀려가고 그거는 큰 글이든 작은 글이든 그렇게 저는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충실하고 정보는 정확해야 됩니다. 이 답사기가 20년 간 거는 그 속에 담아있는 정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또는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오지 독자는 까다로워서 그것을 이 내용은 약하고 형식이 뛰어난 것은 독자들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령 형식이 약하더라도 내용이 충실하면 독자는 용서하죠. 그러니까 예술에 있어 내용과 형식이 항상 그 뭐 대치되기도 하고 무엇이 먼저냐 하는데 저는 내용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특히 이 40매, 50매, 200자 원고지 되는 글은 기승전결이 없으면은 읽는 사람이 지루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문단 구성을 반드시 기승전결을 하고 글의 길이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자 원고지 15매 이하의 글은 문장이 짧아야 합니다. 그것이 문장이 긴 문장으로 쓰게 되면 늘어져서 그 읽는 사람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듭니다. 반면에 이 긴 글 80매 100매 되는 이런 글을 쓸 적에는 문장이 짧으면 통통 튀어서 가벼워서 그 독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긴 호흡으로 읽겠다는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짧은 글로 딱딱 끊어가면은 이 글이 형식하고 내용이 맞지 않게 되겠죠. 다섯 번째, 잠정적 독자를 상정하고 써야 한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은 저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쓴 글은 이 잠정적 독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독자, 우리과 3, 4학년 학생이 읽는다. 아니면은 전공이 다른 내 친구가 읽는다. 그런 그 친구나 제자를 머릿속에다가 그려놓고서 글을 써서 그 사람이 내가 상대로 한 사람이 이해 못하면 다른 독자도 이해 못한다고 보고 설명을 할 건 설명하고 줄일 거는 줄이고 어쨌든 이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은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게 많잖아요. 남도 다 하는 걸 자기만 아는 것처럼 계속 썼을 적에 독자는 그냥 건너뛰어 버릴 수뿐이 없잖아요. 그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둘지는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죠. 본격적인 글쓰기와 매수 맞추기는 먼저 글쓰기 전에 밥 먹으면서라든지 차를 마시면서라든지 리허설을 한번 하면은 자기가 할 얘기를 이제 우리 내 연구실 연구원이나 조교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링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내 글 쓰고 있는 책상인데 여긴 저 노트북 컴퓨터에 그 일식 음식점에 앉아 있는 저 다리 없는 등받이고 이쪽에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일본 답사기를 쓰느냐고 지도 있고 담배 있고 이쪽에 과자도 있고 뭐 있을 거 하여튼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앉아서만 계속 쓰면은 이 다리가 피가 몰리고 하고 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쪽으로 저 USB에다 담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서 여기서 이제 쓰다가 그 다음에 다리 쭉 뻗고서 쓰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올라와서 이 위에서 또 쓰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은 글을 쓸 적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20몇짜리든 100몇짜리든 앉아서 시작했으면은 밥 먹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끝장을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적에 호흡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책상에 앉았다가 밑바닥에 앉았다가 하더라도 아침 새벽 6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한 호흡에 써야지 조금 써놓고 밖에 나가서 뭐 딴 일 하다가 들어와 갖고 21매부터 다시 쓰고 하는 글은 짜깁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짜깁기 글은 짜깁기의 그 표가 납니다. 문법과 구어체가 문제인데 이 문법에 맞춰서 쓰면은 글이 재미없고 구어체로 쓰면은 문장의 어법에 맞지 않을 경우에 저는 구어체를 그냥 씁니다. 말하듯이 쓴다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말하는 것 분위기로 글로 옮겨 쓰는 것이 그 제 글이에요. 제 책이 나온 곳이 창작가 유평사인데 창작가 유평사는 아시다시피 우리 문단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크니까 또 거기 편집진들도 그 막강한 사람들이죠. 제가 문화유산 답사기가 처음 나왔을 적에 그 당시 주간을 보고 있던 시인 이시영 씨하고 또 뭐 소설가 그 송기원이니 공지영이니 최영민이 이런 사람들이 그때 막 그 책들이 같이 나올 때 그 유홍준이 글이 저게 무슨 체냐 국어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뭐 간명체인가 간단체도 있고 화려체 만연체 이게 도저히 그 구어체까지 써가지고 넣는데 이게 어떤 체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시영 씨 한 얘기가 그건 수다체다. 그 수다체이기 때문에 독자들을 이렇게 끌어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어가 들어올 적에 갖고 있는 그 신선한 맛이 있거든요. 여덟 번째 한 간을 읽게 하는 묘미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저것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건 프로입니다. 글을 읽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읽는데 독자가 글을 읽는 동안에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끼어져 있는 의미를 그 생각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원 김홍도가 45살에 금강산 그림을 그렸는데 55살에 또 똑같은 구룡폭 그림을 그립니다. 45살에 그린 그림은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고 치밀하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그렸는데 55세의 그림은 생략할 거 다 생략하고 그 엑기스만 해서 이 간명하게 필무법에 의지해가지고 그 요체만을 던져놓는다. 나는 미술 얘기를 했지만은 독자들은 그 속에서 인생을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친절하게 한다고 그건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말은 늘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독자가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그건 그림 얘기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 관한 것이다. 글 속에 그런 그 행간의 묘미가 들어갈 수 있을 적이면은 그 글은 품이 있고 높은 것을 그 내게 되죠. 이 독자의 생리에 대해서는 독자 필자가 글 쓰는 사람이 가끔 실수하는 거가 독자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독자는 글을 읽을 만반의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독자는 성실하게 읽게 돼 있습니다. 또 독자는 언제고 글이 시원치 않으면 덮어버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독자를 염두에 뒀을 적에 필자는 점잖아야 돼요. 글쓰기에 있어서 저자가 갑이 아니고 독자가 갑이고 저자는 을입니다. 이 갑을 관계를 확실하게 그 잡아놔야지 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분수를 그 알게 되는 거죠. 이 글쓰기 훈련에 대해서는 독서 이상의 방법이 없는데 이 감동적인 글을 읽은 거가 어느 짧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자기가 워드로 쳐보든지 원고지에다 쓰든지 그대로 써서 베껴보면은 그 글이 왜 그런 맛이 있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동양화법에서는 명작을 방작하는 것,
그것이 이 자기 수련의 그 하나로 봤듯이 붓글씨 쓰는 사람이 임서를 해갖고 한석봉 글씨를 그대로 자기 글씨체가 아니라 한석봉체로 써보는 게 하는 것이 그대로 베껴봤을 적에 그 맛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좋은 글을 봤을 적에는 그 얼마만큼이라도 저 뛰어서요. 나도 이 워드 프로세스 이거를 뒤늦게 배우느냐고 이 몸이 꽃 필 무렵하고 도대의 별을 한 100번은 친 것 같아. 내가 보면은 지금 타자 200자 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나 지금도 손가락 다섯 개 써요. 그거 맞춰가지고 쓰느냐고. 우리 학생들이 내가 다섯 새끼손가락까지 탁 누르면은 묘기대행진하는 생활의 달인 보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구경하는데 그래도 참 예, 그리워. 글 문맥이 워낙 재미있고 매끄러우니까 지루한 줄 모르고 그 써봤는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한번 옮겨보십시오. 몇 가지 금지사항이 있는데 글에 멋을 넣으려고 또 사전 찾아가면서 묘한 형용사를 찾아 넣으려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 맛이라고 하는 거는 우러나와야지 그냥 맛을 넣는다고 해서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치장한 글은 독자가 먼저 알아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한 것인지 분발한 것인지 조심해야죠. 이 상투적인 말투는 피하고 되도록이면은 접속사 없이 글을 써보십시오.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 없이 다음 문장을 한 문장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접속사는 절대 쓰지 않고 쓰겠다라고 해도 접속사가 200자 원고지 한 장 안에서 서너 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중에 나는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늘어지기 때문에 대자가 들어가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아무튼 하여간 그런 얘기는 글을 굉장히 맥을 빼버리죠. 아, 여태 얘기해놓고 아무튼 해놓으면 앞에 그 얘기 뭐 우쭈대는 거야. 그렇죠. 그런 조심한, 하기 위해서는 접속사 없이 들어갈 적에는 앞에 있는 문맥에서 단어를 가지고 맞물려가지고 가는 방법이 제일 좋고 아니면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것인데 해보면은 어쨌든 접속사를 난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은 뭔가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윤문을 해야 되는데 글 쓰고 나서 윤문을 할 적에 완성된 원고를 완성이라고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다듬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이 글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윤문을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재워야 됩니다. 글 쓴 다음에 그 글을 썼던 리듬을 잃어버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와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그 글 쓸 때 리듬이 없어졌을 적에 고쳐지지 200자 원고지 40장 딱 쓰고 그 다음에 1페이지로 가서 고치면 고칠 거 없습니다. 그 대신 밖에 나가서 뭐 친구하고 차라도 마시고 뭐 영화를 보고 온다든지 이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고칠 거가 생기죠. 원고는 보내야 되겠고 이거는 고쳐야겠고 그랬을 적에 내가 쓰는 방법은 목욕탕 갔다 오는 겁니다. 가서 탕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윤문을 하는데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 밤에 쓴 연애 편지 아침에 읽어보면 반드시 찢어버린다는 거거든. 그건 붙일 의사가 있으면 그대로 보지 말고 붙이는 것뿐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대신 이게 공적으로 나오는 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책마을 소식. 네, 오늘도 한겨레 신문사를 찾아와서 우리 문화부 담당 기자인 허미경 기자를 모시고 출판계 소식하고 새로 나온 신간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한국전쟁을 다룬 두 권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냉전체제가 한반도 땅에서 폭발한 사실상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요. 오는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맺어지는 날이고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무처럼 두 권 모두 청소년 책인데요. 역사학자 이희마 교수가 쓴 10대와 통하는 한국전쟁 이야기, 소설가 이현 씨의 장편소설 그 여름의 서울입니다. 네, 10대와 통하는 한국전쟁 이야기 어떤 내용이죠? 네,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반전평화 메시지를 담은 책인데요. 이 책 흥미로운 점은 한국전쟁 때 미국과 북한, 남한에서 뿌린 이제 군당국이 뿌린 삐라를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한국전쟁이 발발 이전부터 이제 종전까지 그 상황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삐라를 주워 가지고 파출소에 갖다 주면은 뭐 연필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데 요즘 청소년들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이 삐라 어떤 거죠? 네, 삐라는 이제 영어의 빌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일제 때 일본인들이 비라라고 했고 그것이 이제 샛말로 굳어져서 삐라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뭐 정부 당국이나 군 당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목적으로, 선전을 목적으로 작성된 전단물이라고 합니다. 한국전쟁기에 미군이 한반도에 뿌린 삐라가 25억 장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북한도 깨버렸다는데 네. 그보다는 적지만 아직 숫자는 정확하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요즘도 북한으로 뭐 전단들을 날리는 분들이 또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풍선에 넣어서 날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 삐라가 좀 흥미로운 게 있나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미군 국동사령부가 뿌린 삐라 한 장을 보면 제목이 유엔은 그리운 그 시절을 회복하기에 힘쓰고 있다인데요. 그 뒤에 있는 이제 문구들을 쭉 읽어보면 평화로운 시절이 어느 날 갑자기 평화롭던 일요일 아침에 북한이 남침으로 평화가 깨졌다 이런 서사입니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런 구도는 지금도 6.25 전쟁 관련해서는 이제 학자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이런 삐라들이 당시 많이 살포되면서 그런 서사가 굳어졌다고 이 지은이는 보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전쟁이 발발하던 직전 상황에서 남북한은 38선에서 874회에 이르는 무력 충돌을 할 만큼 사실 평화로운 상황은 아니었죠. 한때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평화로운 시절도 아니었다는 거죠. 삐라가 진실을 얘기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네,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등 당시 권력자들이 전쟁이 이제 터진 다음에 자신들의 과실을 모두 적의 탓으로 돌리려고 만들어낸 과장된 논리 일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남북이 뿌린 삐라인데 그 두 장의 사진 똑같이 똑같은 디자인에 거의 똑같은 문구로 나와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한번 이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름의 서울 어떤 소설이죠? 네, 그 10대와 동안 한국전쟁 이야기를 보면 전쟁 발발 사흘째인 6월 27일이 서울 시민들에게는 가장 길었던 하루일 것이라고 하는 이제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소설 그 여름의 서울은 바로 그 6월 27일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민군에게 점령당한 서울에서 살았던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소설로는 한국전쟁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드문 소설이 싶고요. 주인공은 14살 봉아, 17살 운국 두 소년 소녀. 어떤 애들이죠? 네, 봉아는 정말 가난하게 자란 아이인데 어머니는 이제 일제와 독립투쟁했던 혁명가였고 근데 그 어머니가 이념을 버린 반절자가 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괴로워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태광에서 다니던 학교를 떠나서 철원을 거쳐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제 외삼촌이랑 살게 되고 그 외삼촌의 제자였던 응구가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응국은 친일파 17살인데 친일파 지주 황수 집안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빨갱이로만 치를 떠는 분이고 빨갱이 색출에 앞장서는 분이고 근데 응국이 삼촌은 4년 전에 죽었어요. 응국이 삼촌은 자익활동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삼촌이 죽으면 응국의 아버지 즉 그 삼촌의 형인 저 아버지가
아버지와 삼촌이 좌우가 갈려서 일종의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좌익이던 삼촌이 우익이던 아버지한테 희생이 된 뭐 이런 배경이 있는 집 아이군요, 은국이는. 네, 은국이는 그 기억을, 그 이야기를 되게 상처로 갖고 1950년 6월을 맞은 그런 아이입니다. 네. 1970년생인 젊은 작가가 이런 책을 썼다는 거 상당히 놀라운 일인 것 같고요. 역시 같이 읽어볼 만한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달에 열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23일 닷새에 걸친 행사의 막을 내렸는데요. 올해 관람객이 작년보다는 1,400명가량 늘어난 13만 명이 다녀갔다고 해요. 많이 가는군요, 그래도. 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기념식에 참석해가지고 책을 사가고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도서정부과제의 문제랄지 앞으로 제대로 된 출판 정책을 펼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을 맞아서 이 새로운 책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네, 해외 작가로는 이제 과도한 선인세로 논란을 빚었던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로와 그가 신뢰를 떠난 해가 출간됐고요. 다빈치 코드의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인페르노도 출간됐습니다. 이에 맞서서 국내 인기 작가들도 작품을 대거 내놓았는데요. 7년이 밤의 작가 정유정의 신작 28, 청소년 소설 완두기로 한국에서 청소년 문학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여령의 소설도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청소년 소설이 아니라 일반 소설입니다. 너를 봤어가 출간됐고요. 너는 모른다 이 작가 정희현의 안녕 내 모든 것도 출간이 됐습니다. 태백산맥이 작가 조정래 씨의 정글 말리도 출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 한 달쯤 있다가 이 책들 중에 어떤 책이 정말 제일 많이 팔리고 이 여름 시장의 승자가 됐는지도 허 기자께서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아직 성장판이 근질거린다. 창비 청소년 문학 50권 기념 소설집 파란 아이. 그 시절 난 외로운 만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 김여령, 공선옥, 구병무 등 우리 시대 대표 작가들 7명이 선사하는 진짜 청소년 소설 파란 아이 창비.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회 방송을 마치게 됐는데요. 우리끼리 떠드는 얘기가 아무래도 처음이라 좀 산만하고 그랬던 것 같죠? 네, 바뀐 폼에 좀 약간 좀 익숙해졌나 싶었는데 바뀐 폼에서 약간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청취자들이 또 막 악플 달고 막 이러는 거 아닐까요? 또 말씀하셨잖아요. 무플보단 악플이 낫다. 아, 무플보단 악플이 낫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회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노정면 기자, 해직 기자를 모시고 네. 또 즐거운 시간을 즐거운 시간에 하긴 좀 어두운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왜 노정면 기자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잖아요. 약간 네, 썰렁한 농담도 하고 네.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커다란 다람쥐 같은 인상 있으세요. 제가 처음 뵀을 때 겨울이었는데 코트, 큰 코트 입으시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되게 과묵한 그런 커다란 다람쥐? 이런 생각이 좀 뭐 인신공격이 되려나? 네, 이렇게 네, 좀 그렇습니다. 약간 뭐 어두운 얘기를 좀 밝게 해보는 그런 네, 시간으로 다음 시간 잘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정소영, 전성희,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바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